거래가 없다 했는데 땅이 이쁘면 뭐하고 바다가 보이면 뭐하고 호수가 보이면 뭐하냐. 안녕하세요. 태양바람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좀 춥네요. 쌀쌀해요. 하늘에 해도 안 떴고 바람만 많이 부네요.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총평수는 2796평 이 일대가 되겠습니다. 이 일대가. 저 호수 쪽은 아무래도 서향 같아요. 해가 안 떠서 정확히 못 보겠는데 그리고 이쪽으로 보시면 주택가가 쭉 보이잖아요. 자, 땅을 선택할 때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뭔가요? 이게 무슨 터냐가 중요하잖아. 공장 터냐, 집 터냐, 아니면 무슨 절 터냐, 교회 터냐. 그게 중요하죠. 여기 분위기 보면 어때요, 여기? 언제 생각해도 집 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게 뭐예요? 집 터인데. 과연 여기 와서 사람들이 살고 싶을까? 저 앞에 보이나요? 호수를 중심으로 쭉 동그랗게 이렇게 도로를 깔았죠. 그러니까 인도 아니면 자전거 도로일 거예요. 저건 약간의 운치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게 평지다 보니까 토목비가 얼마 안 든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곳을 염두에 둔다면 얼마를 써서 몇 평으로 나눠서 이거는 작게 나눠서 팔기가 좀 뭐하죠. 왜냐하면 자연 녹지거든요. 자연 녹지는 아시다시피 건폐율이 20%밖에 안 됩니다. 제가 150평으로 잘라야 그 사람들이 30평의 건물을 질 수 있다는 거야. 바닥에. 그 정도는 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2800만 원이 150해서 그러면 거의 20개 가깝게 나오죠. 근데 이걸 분양할 때, 땅을 분양할 때도 그 도로를 내야 될 거예요. 중간중간에. 도로를 내는데 그 도로를 포함시켜서 분양을 해요. 그럼 실제로 그 사람들이 집을 짓을 땐 30평을 채 못 짓는다는 얘기야. 그건 좀 기술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요새는 30평, 바닥을 30평 이상 짓는 사람이 좀 드물다고는 하지만 150평, 180평 정도 둘로 나눠서 만족을 시켜주는 방법도 있겠죠. 과연 이 동네가 여기가 천안이다 보니까 만약에 15개를 잘랐다. 소모시키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가 중요해. 돈은 한꺼번에 이렇게 집어넣어두고 분양이 뭐 2년, 3년 걸린다고 하면 최선성으로 맞지 않는다고도 볼 수 있죠. 마지막 판단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근교의 부동산도 가서 좀 알아보고 결정을 줘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포천 세종간 고속도로 IC 5km. 아, 세종. 예, 예. 포천에서 예, 세종까지. 예. 근데 IC 얼마나 걸려? 저희 밥 먹었던데. 거기 IC 생기니까 5km. 5km? 예. 차로는 그럼 10분? 네, 네. 10분 이내. 네. 그래서 그 점이 좋다. 24년까지 개통 예정이니까. 24년까지. 하고 있고요. 아, 예. 그래? 24년까지 개통. 그럼 마음에 가긴 간다. 좀 뜸이 어떻게 들을지. 그 시간 간격이 문제가 좀 있긴 있는데. 이럴 때는 이제 몇 개 하다가 안 되면은 업자들이 있잖아, 업자. 그 사람들 넘기는 방법. 우리가 팔 때는 제대로 팔다 하더라도 이게 20만 원이니까. 근데 넘길 때는 조금만 남기고 그냥 반 이상 안 나가게 한꺼번에 쳐버리는 방법. 그런 방법을 쓸 수밖에 없겠지. 그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임차를 하실 건가요? 이거? 네. 지금 생각 중인 게 유치권이 있더라고. 1억 5천. 배제 신청은 했지만 은행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다 진성을 몰라. 은행도 다 믿으면 안 되고 유치권자 말도 다 믿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은행에서는 대출 안 해줘. 또는 좀 유치권 금액만큼 빼고 대출이 나올 수는 있고 그런 게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거기 저 집에 제시의 건물 입찰에 있어. 건물 지탑한 거 그게 한 필지에 있어. 그게 또 유치권과 연관된 것 같기도 하면서도 우리 땅을 먹고 있으니까 저걸 내가 보기엔 회복을 하는 거거든. 부셔야 되거든. 부시는 비용은 또 들어가. 부시는 비용은 얼마를 잡냐면 보통 한 평당 건물 평이 있을 거 아니야. 평당 한 50만 원 잡아야 되는데 내가 말하는 건 일반 벽돌 시멘트 집을 부셨을 때. 연면적 기준으로? 연면적, 그치. 연면적이지. 만약 100평이 있다고 치면 얼마야? 100평이 있으면 50만 원이면. 5천만 원. 5천만 원. 5억입니다. 5천만 원이지. 5천만 원입니다. 산수부터 해야 돼. 5천만 원 들잖아? 물론 이게 100평 정도가 되면 좀 깎아주긴 해. 그럼 30만 원 든다면 3천만 원 들어가는 거야. 그치? 그건 완전 생돈이야. 대출되는 것도 아니고 생돈 들어가는 거죠. 그런 문제에다가 또 부동산에 들러보니까 이제 충청도 여기가 도심 지역은 조금 인구가 있는데 시골로 오면은 인구가 하나도 는 게 없댄다. 10년 동안. 그래서 거기 조용히 앉아갖고 뭐 하냐니까 고수도 치고 뭐 그거하고 앉아있대. 손님이 아예 없으니까 팔린다 안 팔린다는 얘기를 못 해주는 거야. 이분들이 그 말 들으니까
역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뛰는 물고기를 잡아야 되잖아. 저렇게 한가한 경치는 좀 좋고 그렇지만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라 세상 물을 흐르듯이 흘러가야 되는 거에 맞출 필요가 있어요. 이런 거는. 여기 와서 내가 중중 또 와가지고 애 살 수도 없는 거고 그런 면에서 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경치는 괜찮네. 경치는 기회가 있으면 가서 보아서 호재가 있으면 입찰할 것이고 호재가 안 생기면 그냥 포기할까도 생각을 해. 영상에 나온 최 이사님이 세종포천간 고속도로 뚫린다고 5km 멀다고 했는데 알아보니까 10km더라고요. 10km? 근데 제가 최 이사가 운전을 잘해. 제 같으면 금방 갈 거야. 진짜 운전 잘한다요. 쟤는 밖으로 가도 근데 또 직선 거리로 10km니까 아마 차로 가면 더 걸릴 것 같습니다. 근데 최 이사가 무슨 감정이 있냐. 근데 그러니까 그런 게 호재로 과연 반영이 될지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직선 거리를 10km면 큰 호재라고 볼 수는 없지. 아까 난 갖고 그래요 말았는데 일단 최 이사한테 한번 물어볼게. 근데 지금 천안, 대전, 세종시가 엄청 뜨겁잖아요. 되게 집값이 거의 두 배 가까이 올랐는데. 시내만 그랬대. 시내만. 그 사장님 말씀이 부동산 그 신문에 하는 건 그 시내 재생사업을 하고 거기만 그렇고. 여기는 사람도 안 오는데는 그러면 자리 떠야 되는 거 아니야, 딴 데로? 근데 그러면서 앉아있는 분들 가끔 자주 만나. 왜 거기 앉아있지? 거기 앉아갖고 사람 안 온다고 하지 말라고. 부동산도 없어서 겨우 하나 터졌는데 그건 부동산이 없다는 말을 그 양반 말이 맞게 맞아. 그만큼 거래가 없다는 얘기야. 그 말 들을 때마다 우리 뭐 힘이 좀 빠지지. 거래가 없다는 데 땅이 이쁘면 뭐하고 바다가 보이면 뭐하고 호수가 보이면 뭐하냐고. 그래서 포기할 가능성이 많아. 근데 저기다가 자연녹지면은 카페 할 수 있나요? 그래서 카페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사람들이. 카페는 빵집이 아주 대세야. 네. 근데 그 대세는 또 거꾸로 말하면 일시로 싹 바람이 꺼질 수가 있어. 그래서 젊은 사람들 안목이 맨날 뭐라 그러고 카페 왔는데 맨날 무슨 밥 먹듯이. 그거는 내가 뭐 일시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오래 보면 안 돼. 저는 주차장 넓게 해가지고 모닥 펴놓고 그렇게 카페 딱 하면은 내가 얘기했잖아. 매일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카페, 빵집 이런 걸 따지는데 일시적인 거라니까. 그럼 저런 땅이 딱 있다고 하시면은 어떤 걸 하고 싶으신가요? 나? 네. 나도 아직 그 시골로 가기 싫더라. 한 2, 3일 있는 건 좋아. 근데 그거 지나면 못 있겠어. 그럼 저기 캠핑장 되네요? 캠핑장? 네. 자연녹지 캠핑장 되네요. 되지. 요즘에 캠프닉이라고 해가지고요. 이렇게 땅을 이렇게 지정해가지고요. 그 안에서 밖에 막 고기 구워 먹고 하루 종일 거기서 있는 커피 마시고. 주로 먹는 얘기로 나가 지금. 한번 봐봐. 캠핑장 크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있어. 많지. 네. 또 뭐 글래핑이라고 그러잖아. 네. 그거 하는 사람 많지. 네. 그 사람들 갔다가서 소주 한잔 먹자고 해봐. 돈 없어. 문제는 돈은 경제적으로 좋지가 않아. 근데 그런 걸 자꾸만 호황을 갖는데 그 사람들 실체를 들어가 봐. 나 가난하다 이 말이야. 철장살이 때문에 그런 거야. 꼭 유념해야 돼 이거는. 그럼 원장님 여기 안 하시는 이유는 유치권이 있어서 대출이 안 나올 것이다. 그리고 추가적인 호재가 없으면 가로치가 그러니까, 낫다. 근데 여기도 아까 저 선율이 같이 매매가 잘 안 된다니까. 그렇죠. 본 바닥 아저씨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데 구태우 거기 가서 난 할 수 있어. 이렇게 가서 하기가 그렇지 않아? 그런 말은 잘 들어줘야지. 손님도 없대는데 오고 가는 사람도 몇 명 없대는데 나도 부동산 찾으려고 30분을 헤맸는데 그거 하나 찾았는데 그런 거는 현실적으로 내 감정하고 틀리게 받아들여야 돼. 그게 중요한 거야. 받아들일 땐 받아들여야 된다. 내가 아무리 고수 본인이 말 좋다 하더라도 그런 것까지 다 들어가면서 판단한 거기 때문에 그 결과물이 좋게 나온 거지 그걸 무시하면 안 돼. 자 이상. 네.